안녕하세요. 샤론 코치 이미혜입니다. 자, 오늘 제주 서귀포 놀이매 공원에 왔습니다. 이것저것 자꾸 부탁하는 엄마, 어떻게 할까요? 이런 내용입니다. 사실 같은 반 엄마 혹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, 여하튼 근거리에 있는 분들과 교제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. 한두 번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고요. 또 조금 더 친해지면 계란 하나, 양파 하나 빌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아이가 그 집에 가서 놀러 가기도 하고요. 또 슬립오버라고 우리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요. 여하튼 가족 다음으로 친한 사이가 됩니다. 그런데 이게 약간의 주고받음이 그 양이나 깊이가 비슷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 엄마가 나를 이용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. 오? 누구 엄마? 자, 오늘 내가 백화점에 왔는데 아이 하원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. 우리 애 학원 갈 때 좀 데려가 주세요. 누구 엄마? 혹시 우리 애 학원에서 올 때 데리고 올 수 있어요? 자, 누구 엄마? 뭐 이것 좀 빌려줄 수 있어요? 줄 수 있어요? 우리 애 봐줄래요? 아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하는데 그 빈도가 잦아지면 이제 화가 나게 되죠. 저 엄마 나를 부하 직원으로 하나? 저 엄마 나를 도우미로 하나? 이 엄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? 아니, 나한테 아이 맡겨놓고 정작 다른 데서 다른 엄마랑 이야기하는 거를 누가 봤다고 하던데? 뭐 이런 얘기들이요. 화나죠. 속상하죠. 말하자니 사이가 나빠질 것 같고 그냥 들어주자니 자꾸 내가 이용당한 느낌이 듭니다.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?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부모들과의 관계는 학부모의 사이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혈연으로 맺어진 언니 동생 사이도 아니고요. 대학 동창과 같은 그냥 매년 동창회에서 볼 사이도 아닙니다. 학교 다닐 때.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, 2년은 괜찮은데요. 아이가 사이가 나빠지는데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계속 그 단지에 있을 수 있거든요. 특히 교육특구 같은 경우는 이사를 안 갑니다. 아이가 대학을 가기 전까지. 초등학교 때 들어오고 중학교 때 들어와도 결국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 동네에 산단 말이에요. 매일 봐야 되고 슈퍼 가서 봐야 되고 수영장에서 봐야 되는 그런 엄마의 관계 어렵지요. 어렵지요. 자, 그래도 이게 도에 지나치다. 내가 선의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할 때는 이야기하세요. 누구 엄마? 내가 사실은 우리 애랑 오늘은 학교 끝나고 아이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서 내가 그 집 아이 못 해주겠다. 이렇게 솔직히 말하세요. 왜냐? 아이들 학교에서 학원 가는 시간, 학원에서 집에 가는 시간은 나랑 우리 아이랑 데이트 시간이거든요. 그때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 속 얘기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애 때문에 우리 애랑 정작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잖아요.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착한 엄마들은 내 아이보다는 남의 아이를 사실 더 챙겨주거든요. 과자가 있어도 조금 큰 거 남의 아이 주잖아요. 그러면 내 아이가 엄마 왜 엄마는 나보다 걔를 더 좋아해? 이럴 수도 있습니다. 엄마 나 이거 내가 큰 거 내가 먹을래? 이럴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진짜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지나치면 여러분이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안 하셔도 됩니다. 실제로 학부모 관계가 영원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1학년 때 정말 친했던 엄마가 6학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런 분 어떤 분인지 알아요? 그냥 엄마끼리 친구하는 경우입니다. 엄마끼리. 그런 경우 오히려 오래 가고요. 아이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오래 못 갑니다.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은 계란도 빌려줄 수 있고
어쩌다 한 번은 라이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잦아지면 안 됩니다. 단호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그냥 그렇게 안 보는 게 오히려 속편합니다. 6년 기간에서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그렇게 마음 속어도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표현하세요. 그리고 그런 엄마 안 만나도 됩니다. 아시겠죠? 샤론 코치의 우아한 메시지. 이것저것 자꾸 부탁하는 엄마 어떻게 할까요? 이런 이야기로 나눠봤습니다.